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이 사망자 숫자가 이를 최고치를 기록했고 LA 카운티에서도 한 달여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 이 입원 환자 숫자도 계속 늘면서 이제 위험수치에 달아들고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스크 착용 단속을 사실상 거부해온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 국장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탑뉴스죠. 한국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근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됐다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행방불명 되기 전에는 또 성추행으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져서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국 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나온 소식을 보면 한국 시간으로 7월 9일 0시쯤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8시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전에 발견이 돼서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울 북악산이었습니다. 북악산의 팔각정과 삼청각 사이에서 소방하던 소방수색견이 수색을 하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금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뭐 한국 시간으로는 7월 8일 오전에 10시를 네. 좀 넘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가 이후로 두절이 됐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LA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집을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렇게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112에 신고 전화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색 작업이 벌어졌는데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지금 뭐 전 세계 언론들,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망이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요 이 제목은 실종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ABC 같은 경우 보면 서울 메이어 미싱, his phone turned off, search on the way. 그래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그의 전화는 꺼져 있고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ABC가 전했고요. CNN도 서울 메이어 reported missing as police launch search operation.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나왔고 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BBC도 박원순 메이어 오브 서울 리포티드 미싱 윗 서치 온 더 웨이. 뭐 마찬가지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돼서 지금 수색 작업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메이어 오브 서울 고즈 미싱.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야후 뉴스도 서치 온 더 웨이 인 사우스 코리아에서 서울 메이어 고즈 미싱.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 소식이 나오고 조금 전에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자신의 트위터로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폴리스 앱 파운더 바디 오브 서울 시티 메이어 박원순. 박원순 시장의 사체를 경찰이 발견했다. 이런 보도고요. He appears to have taken his own life.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퀸타니아 AP 서울 특파원도 역시 조금 전 트위터로 보도했는데요. Police say body of missing Seoul mayor has been found in forested hills. 그래서 경찰이 실종됐던 서울시장이 포레스트 힐에서 발견됐다. 북악산 팔각정 쪽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요. 뭐 이 밖에도 NBC라든가 로이터라든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목요일
오전에 집을 나서서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행방불명됐고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소식들을 보면 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미싱했는 뭐 사라졌는지 그 부분은 아직 뭐 컨펌은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참 어려운 시기고 굉장히 사람들 마음도 좀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걸 떠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보다도 참 왜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인터넷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잘못했으면 만약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은 의혹이니까 뭐 소송이 뭐 고소가 됐다고 해도 그게 다 죄가 있다기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야 될 텐데 죄가 있다면 지은 죄를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쉽게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많은 한국 국민들 지금 충격 속에 또 오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우려되는 게 사망자 숫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어제 149명, 149명, 149명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전까지는 5월 19일 기록됐던 132명이 최다 기록이었는데요. 그것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에서 뭐 신규 감염자 숫자라든가 병원 입원 환자 숫자라든가 확진자 판정 비율이나 이런 거는 계속 최근에 급증세를 보였지만 사망자 숫자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그랬죠.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 좀 이례적이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좀 지적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염자들도 많고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고 확진자로 판정받는 비율도 높아지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걸려도 뭐 금방 낫겠지 않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가 대략 한 3주, 4주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정도는 단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은 3, 4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 증상 같으면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발현이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지고 견디기 어려워져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는 경우는 한 3, 4주 정도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4, 5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하고 1, 2주 사이에 사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인데 워낙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죽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더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감염되면 바로 아프고 바로 사망까지 가는 그런 질병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방심하는데 지금부터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6일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나흘 전이었는데 7월 6일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에 꼭 6주째를 맞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5월 말이었고 5월 26일이었고요. 메모리얼 24일이었죠. 그리고 메모리얼데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대규모 시위사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따른 대규모 시위사태가 이어졌고 그래서 그때쯤에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4, 5주 정도 지나야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가 돼서 죽음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그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그렇게 뭐 감기 걸리듯이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도 지금 어제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60명이 코로나19로 숨졌고요. 그리고 이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하고 나서 자체 보건국이 있는 롱비치가 사망자 한 명을 별도로 발표해서 결국 LA 카운티의 사망자 숫자는 61명이었습니다. 그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일 한 달 정도 전이었죠. 6월 2일 사망자 숫자가 62명을 기록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60명을 넘어서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 모든 수치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신규 감염자 숫자, 병원 입원 환자도 숫자, 확진자 판정 비율 다 오르고 있는데 사망자도 숫자마저도 60명을 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망자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LA 카운티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른바 기저질환자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기저질환자 아닌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사망자들 중에서 93%가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저질환자인 것은 변함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바라 포레와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93%가 기저질환자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7%는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숨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퍼센테이지로는 7%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찌됐건 100명이 감염되면 그중에 7명은 아무 증상 없는 건강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100명 중에 7명이 되지 말란 그런 법이 없는 거니까는요.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저질환 없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그 7% 지금 LA 카운티에 나타난 이 기저질환 없이 숨진 7%에 달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걱정할 것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강력함이라는 것이 워낙 대단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감염되고 나서 뭐 무증상이다 별다른 일 없이 회복됐다 이런 것이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감염되면 아프고 나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도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번 저희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은 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숫자가 막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이제 병원에 그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것이 지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지금 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뭐 캘리포니아 전역으로도 그렇고 LA 카운티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좀 심각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의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 숫자가 6,100명. 네. 6,100명을 아마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후였던 지난 5월 26일 수요일 날 10.4%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병원 입원 환자 수가 2,847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6주가 지났는데요. 6주 동안 무려 1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거의 100% 이상 오른 거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 거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지금 그 입원 환자 숫자가 좀 위험 수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병원에까지 가서 입원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망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숫자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숫자가 모두 1,753명, 1,75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6주 전 역시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후에 캘리포니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숫자가 1,02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동안 6주 동안에 7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입원 환자가 아니라 중환자 입원 환자가 거의 71%니까 좀 대단한 증가세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요즘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걸려도 뭐 별일 없겠지. 별일이 있습니다. 별일이 있어요. 지금 그럼요. 수치를 보면 네. 별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걸리면 100%는 아니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위험한 지경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LA타임즈는 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 전체적 또 LA 카운티 모두 코로나19 테스팅에서 확진 판정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테스팅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 비율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LA타임즈는 분석을 했어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확진 판정 비율이 그 지난 5월 말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후에 4.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간 10.4%니까 두 배를 넘었고요.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확진 판정 비율이 최근 3주 동안에 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뭐 이 모든 걸 보면 다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아픈 사람도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니까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거는 뭐 아주 필연적인 상황이 지금 현실이 캘리포니아에 나타나고 있다. 이 코로나19 정말 감염되면 위험합니다. 감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구 국장이 마스크 착용 단속과 관련해서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덤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구 국장이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좀 비난을 좀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이 덤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구 국장이 서한을 보내서 오렌지 카운티의 상황 또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 스트라이크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비롯해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넘반스 셰리프국 국장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슈퍼바이저들 앞에서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단속하지 않겠다. 자신들은 마스크 폴리스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단속하는 폴리스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덤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의 발언이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이 행정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어제 덤반스 셰리프국 국장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린 멀런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대변인은 넘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의 서한을 받았고 지금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스태프들이 리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이게 단순한 서한이 아니라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리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서한을 보냈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스태프들이 네. 리뷰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냥 단순한 서한은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경고장인가요? 예, 좀 칼을 그 각 카운티 특히 그 확산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카운티들에 대해서는 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지 네.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판이 또 고조되니까 해명성 서한을 보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뭐 서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네, 좀 알려진 게 있는데요. 네. 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에 따르면 넘반스 셰리프국 국장은 그 어제 보낸 서한에서 그 자신이 그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마스크 폴리스가 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마스크 착용 명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자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령된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명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달았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넘반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얘기하는 거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각종 보건 가이드라인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강제하기보다는 좀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자기는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경찰이 나서서 처벌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책에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에 맡겨가지고 계속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당부해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신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글쎄 지금 그 이렇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안 되니까 지금 강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걸 결국은 어찌됐건 강제하는 거는 자기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일부 카운티들이 가이드라인 등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확산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카운티들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긴 분명히 이제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등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조치가 내려질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상황이 참, 글쎄 말이에요.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네.